가정의학회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주치의. 네, 안녕하세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물어보는 개그맨 동엽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낭만주치의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근데요, 예.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추자현 씨가 나와가지고 예능 프로그램에서 임신 중독증이라는 또 고백을 또 했습니다. 임신 중독증 대체 어떤 병입니까? 예, 임신성 고혈압이라 불리기도 하거든요. 네. 임신 기간 20주차예요. 혈압이 140에 90으로 높고 단백뇨가 동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는 임신부, 특히 태아의 성장 부전 또는 태아의 사망 이런 것까지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네.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요, 또 어떤 원인 때문에 임신 중독증이 생기는 걸까요? 보통 전체 임신의 5% 정도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원인은 매우 다양한 거죠. 임신 초기에 어떤 이유로 태반이 발달할 때 혈류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동반 증상으로는 산모나 태아의 혈액 공급이 문제가 되니까요. 두통이나 복통, 폐부종, 경련 이런 위험 증상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야, 그러면 이 무서운 병, 예, 처음부터 예방하는 게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방법이 있을까요? 평소에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질환이 있으시면 엄격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특히 고령 산모인 경우 그리고 이전에 임신 중독증을 알아봤다 이런 분들은 더욱더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네. 산전 관리와 관련해서는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고요. 네. 특히 임신 중독증을 치료하는 거는 분만이 최선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을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궁금증 하나가 해결이 됐습니다. 최고의 치료는 웃음과 함께, 최선의 예방은 주치의와 함께.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 주치의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가족 낭만 주치의는요, 팟캐스트와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들을 수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의사 선생님들과 상담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 주치.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요.